어디까지 했었어, 우리? 2022년 문제 풀다가 생활영어까지 하지 않았나? 독해 했나? 독해 질문했었나? 아, 지방직 문제 풀 차례니? 맞아? 어, 그렇구나. 아니, 2022년 문제 독해에서 질문할 거 없어? 그 생활영어까지는 다 했지. 독해에서 질문할 거 없어? 2022년 문제에서. 7번. 또. 2022년 국가직 문제에서는 17번, 19번. 또. 없어? 18번. 됐어? 어, 그래. 그러면은 17, 18, 19 요 세 문제 정리하자. 네? 그리고 이제 지방직 쪽으로 넘어가자. 네? 그래. 17번. 17번 문제는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 아닌가? 여기 봐봐. 이제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자 그랬지? 그래, 구성을 좀 보자 그랬지 않았어? 첫 번째 어떤 식으로 글이 돼? 이렇게 이제 두 갈식으로 글을 잡고 설명하는 글. 맞지? 또 일정 이야기를 하고 글을 전환시키는 연결사들이 있지 않아?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주제 제목을 그 뒤로 이동시키고 설명하는 글. 맞지? 근데 세 번째 이 구성은 드물어. 전체 글을 놓고 달락달락 이렇게 설명하는 글들이 있잖아. 프랑스에서는요, 영국에서는요, 일본에서는요, 이런 글들이 있잖아. 이런 거는 달락달락의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거 아니야? 뭐 프랑스, 영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뭐 이런 거, 그치? 근데 유형은 드물고 일반적인 이 패턴이지 뭐, 그치? 자, 보자. 근데 이거는 조금 쉬웠을 것 같은데.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사람들. Different cultures니까 다른 문화들에서 온 사람들 아니야? 이들은 view, 보냐, 세상을 다르게 보냐.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냐, 이게 의문문을 던졌잖아.
이제부터 무슨 설명할까? 이 의문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잠깐 여기 봐봐.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이런 구성을 안 보더라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문이겠지 뭐. 응? 키는 주제문이지 않을까? 해야만 합니다. 주제문이지 뭐. 의문은 주제문이지 뭐. 그치?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표현은 우리가 구성을 안 보고 그냥 바로 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어야지. 그치? 특히 문장 중에서 여러분들은 10시에 떠나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변화는 있을 수는 없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잡아주는 게 좋아. 1번 답 어때? 언어적인 장벽, 일본과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건 부분 설명일 것 같은데, 그제? 2번, Authorization, 관계들, Object and Background Simply, 뇌에 있는 물질과 배경에 대한 관계들. 3번, 문화적인 Perception이 인식이나 자각 아니야? 이게 뷰의 관점 아니야? 4번은 우월성, 디테일 오리엔트 피플. 오리엔트는 뭔가 지향하고 쫓는 거야.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쫓는 사람들의 우월성, 슈퍼리어리티. 그치? 오케이. 몇 번 답? 3번 답이 돼야 되지 않았나? 뭐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질문했어? 질문한 사람. 너 답은 몇 번이라 그랬는데? 응? 2번? 너 밑에서 설명하는 그 세부적인 거 휘둘렸지? 그지? 얘다 여기 봐봐. 자, 선생님 이제 답을 물어본 이유가, 봐봐. 있잖아. 주제 제목은 이렇게 어떤 글의 구성에 맞춰서 푸는 게 맞아.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밑에 게 뭐니? 뭐 전환되지 않았던 전환됐던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것들이잖아. 근데 세부적인 설명이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느낌이 강하지. 구체적이니까. 그치? 그래서 대부분 주제 제목 정할 때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찾는 거는 뒤에 설명하는 그 세부적인 걸 주제 제목으로 정한 학생들이 많아. 그거는 글의 구성을 안 본 거지. 그치? 이 밑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는 거거든. 그럼 주제목은 이쪽에서 놓고 봐야지. 그치? 그리고 특히 전환되고 나서도 주제목은 바로 얹어. 그리고 설명해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은 안 써. 얘기할지 전환할지 설명하고 주제제목. 이런 글은 안 쓰는 거야. 그거는 작문 시간에 쓰면 돼. 되게 혼나. 어떻게 글을 그렇게 쓰냐고. 그치? 요 패턴을 잘 익혀. 근데 지금 같은 게 의문문의 기준이잖아. 이 정말로. 또 18번 들어가 보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풀자 그랬어? 주어진 걸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뭐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자 그랬지. 뭐 거기 여의치 않으면 그때 앞에는 지사 연결사 보는 거고. 근데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뭐지? 이걸 먼저 찾으라 그랬어. 응? 이게 지금 맑게 알아듣지? 자, 읽어봐요. There's, 따라서. she, 뭐야? 삽입된 거는 블러드를 보충하는 거지, 뭐. 뭐. 생명을 주는 산소. 응? 그지? 잠깐만.
보면 이거 어디 갔어? 자, 쉽다. 뭐가 더 쉬워? 심장이 계산하는 겁니다. 투? 서큘레이트는 순환하는 거지, 그치? 어디까지? 뇌까지. 응? 얘기 됐나? 이걸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뭐지? 요 감을 갖고 가란 말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지, 뭐,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뭔지, 그치? 근데 이걸 분위기 뒤로 연결할 게 뭔가,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지, 선 얘기는. 맑게 알아듣겠어? 자, 한번 읽어보자. 사람들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는 중력으로 봐야지, 중력. 즉, 뭐, G-force, 그죠? In different ways, 다양한 방법들로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It can be localized. 그것은 지역화될 수 있습니다. Affect only a portion of body, 몸에 오직 한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is as in getting slap on the back, 등에서 slap하는 것만큼 getting slap on the back, slap은 찰싹 때리는 건데, 그제 등을 찰싹 때리는 거로서. 근데 여기 해석은 좀 매끄럽지 않겠다, 그지? 근데 잠깐 들어. 나 먼저 해석하다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걸리잖아.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야.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어차피 이거 보고 칠 거 아니잖아. 뭐 뒤에 한 번 또 얘기가 나오면 그만큼 또 그건 커버하는 거고, 그치? 뒤에 읽어봐. 뭐라 그랬어? 그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 서치 예를 들어서 하드 플러스가 인듀드는 뭔가 지속되는 거 아니야? 카 크래시, 자동차 출돌에서 인듀어되어진 하드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역시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드 플러스는 뭔가 좀 이렇게 강한 힘, 그치? 뭔가 타격적인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Third type G pulse is sustained. G pulse의 세 번째 타입은 insert 지탱되어진다. Lasting 지속된다. For at least several seconds 적어도 수초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Sustain 되어진 body lasting 몸을 지속시키는 body wide G pulse, 몸의 넓은 만큼의 G pulse는 the most dangerous,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일본어는 아니지 않겠니? 주어진 글이 뒤에 들어올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The body, 몸은 usually 일반적으로 withstand, 버틴긴다. Localize, 지역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G-pulse, better than, 좀 더 잘, sustain G-pulse보다 더 잘 지탱될 수 있습니다. Which can be deadly, 그것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blood, 피가 expose, 다리 쪽으로 강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Deprying the rest of a body of oxygen, 몸의 나머지 부분에서 산소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Deprive A of B는 A에게서 B를 빼앗아 가는 거 아니야? 맞나? 2번 D는 어때?
주어진 글이 따라서 블러드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돼 있었죠.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번 앞은 아니겠지. 2번 뒤쪽의 얘기는 이제 블러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잖아. 피가. 그치? 3번 읽어봐. Sustained depression applied, 적용되어지는, while the body is horizontal, 몸이 수평을 이루는 동안에 적용되어졌습니다. 또, lying, 누울 때, instead, 대신에, sitting or standing, 앉거나 서 있는 대신에, tends to be more tolerable, 좀 더 잘 참는 사람들에게 견딜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blood pools in the back, not the leg. 피가 등 뒤에서, 등에서 풀, 고여지는 것입니다. Not the leg, 다리가 아니라. 됐나? 4번 읽어봐.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에스는 우주비행사나 파이터, 전투기 젯 파일럿 같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스페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특별한 훈련 운동을 체험합니다. 왜? To increase their body's resistance to G-force. 그들의 몸을, 몸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G-force에 대해서 그들의 몸의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스페셜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를 언더고 겪는 겁니다. 자, 어디 가야 돼? 3번, 4번 중에 이제 결정해봐. 주어진 걸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해볼래? 주어진 걸 정확하게 좀 해석해봐. 어떻게 해석이 돼야지? 이거는 스미 난이도 행사하면서 굉장히 의미있게 얘기해줬던 거 아니야? 비동사 뒤에 아 이즈의 난이도 행사 왔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죠? 여기 봐봐. 이 문제는 이 주어진 거를 정확한 해석이 좀 됐어야 돼. 이거 해석해봐. 이거 해서 어떻게 했지? 비동사 다음에 난이도 현상 원래 주어가 it가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it이 안 왔잖아. 그럼 얘 어디서 온 거야? 부정사 뒤에 목적어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 문장 불러봐. It is very easy to persuade him. 이게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써야 돼? 그를 설득하는 건 쉽다지. 그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설득하는 게 쉬운 거지. 기억나지? 원래 문장 불러봐. 주어진 건 원래 문장 불러봐. It. 중간에 3대인 거 빼고 it is easier for the heart to circulate blood to the brain. 이렇게 해석이 됐어야 되는 거야. 그 blood 위치가 원래 어디야? to circulate 뒤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심다. 심장이 피를 뇌까지 순환시키는 게 좀 더 쉽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해석해봐. 불러봐봐. 따라서 좀 더 쉽다. 심장이 뇌까지 피, 생명을 주는 산소인 피를 순환시키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뒤에 들어올 내용이 3번이야, 4번이야? 심장이 뇌까지 피를 전달하는 이 내용을 찾으면 되잖아. 3번 뒤에 읽어봐. Sustain 되어진 G-pulse는 적용됐다.
몸이 수평을 이룰 때 또는 누워 있을 때 뭐 대신에 instead of sitting or standing 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대신에 그런 대신에 적용되어진 sustain지 pulse는 좀 더 사람들에게 tolerable 할 수 있다. 왜냐하면 blood pulse in the back, 피가 등 뒤에서 고이고 다리는 가진 않는다. 이게 되는 거 아니야? 4번 읽어봐. 몇몇 사람들, 우주비행사나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사람들은 스페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를 겪는다. 그들의 몸에 G-플러스에 대한 저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자, 몇 번? 3번 뒤는 아니지. 3번 뒤에는 어떻게 있는 거야? 아니, 누워있거나, 그치? 몸이 수평을 이루는 거잖아. 그치 않아? 그럼 여기 봐봐. 사람이 누워있거나, 그치? 수평을 몸이 이루었을 때 이 자세거든. 이거는 심장이 뇌까지 전달, 이 개념은 아닌 거지, 이거는. 그치? 이거는 수평을 이뤘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심장이 뇌까지 올라가는 건 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서 위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관점은 아닌 거지, 그치? 그치 않아? 그걸 보면 되지. 그래서 몇 번 답이 돼야 돼? 4번 답이 돼야지. 지플스의 그들의 몸이 저항하는 것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스페셜 트레이닝 엑서사 이게 뭐였던 거야? 그치? 반대적으로, 그치? 반대적으로 심장에서 머리까지, 그치? 이렇게 피를 전달하는 그런 스페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잠깐만. 여기 잠깐 봐봐. 선생님, 이거 설명 아까 좀 잘못한 것 같아. 여기 봐봐. 누워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때?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거기 주어진 글에서 더 따라서라는 연결사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따라서 그래서 더 쉬워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3번 뒤쪽 얘기가 좀 더 쉬운 거야. 근데 눕게 되면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보다 어때? 수평적인 이동은 더 쉬워질 수 있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따라서 더 쉽다. 이렇게 더스 연결사를 이제 활용을 해서 3번 뒤쪽으로 붙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잡아야겠구나. 이거.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 다시 읽어봐봐. 주어진 글 읽어봐. 따라서 피, 생명을 주는 산소인 피를 심장이 뇌까지 순환시키는 게 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3번 얘기가 쉬운 걸 얘기한 거지. 그치? 누워있거나 해서 수평을 이루면은 전달하는 게 좀 더 쉬워지잖아. 그치? 따라서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이 붙는 거지. 그치? 그 답은 4번 쪽으로 가는데 그 3번 뒤쪽 해석은 그렇게 잡아야 되겠다. 응? 얘기 됐어? 오케이. 자, 뒷장 넘기자. 19번 들어가 보자. 자, 19번은 봐봐. 19번 문제는 몸으로써 그래, 요지.
주장, 목적. 자, 머리 들고. 근데 이 유형은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풀어야 되는 유형이야. 왜? 문제 구성이 이건 명확하니까. 철저하게 무슨 식이야? 미괄식이야. 미괄식으로 풀어. 주장 요지 논지의 문제는 글쓴이 주관과 생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 안 해. 응? 설령 처음에 얘기했더라도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응? 미가지로 꼭 풀어줘야 돼. 자, 가보자. 만약에 누구든가 매수연 오퍼 너에게 하나의 오퍼를 제공했어. 또 네가 레스미틀리는 합법적으로 비컨슨 어바웃은 걱정하다 했지. 그것의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You are usually better off proposing all the changes. 너는 일반적으로 be better off 좀 더 좋아진다. Proposing all changes. 너의 모든 변화를 제안함으로써 at once 즉시 그제 즉시 제안함으로써 너는 일반적으로 더 좋아지는 겁니다. The salary is bitter. 봉급은 조금 낮습니다. Could you do something about 네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니? And then 그리고 once you worked on it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면 come back with thanks 고마움이라는 걸로 되돌아옵니다. Now 지금 here are two other things 두 가지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if asked for only once initially 네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니셜에는 처음 시초부터 오직 한 가지만 요청하면 she may assume 그녀는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Getting it 그것을 갖는 것이 will make you ready to accept offer 너를 준비시키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at least 적어도 make decision 결정을 할 수 있도록 if you keep saying, 네가 만약 계속 말을 해, one more thing,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면 그녀는 is unlike, 일 것 같지는 않다. remain,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generous, 인자하고 understanding한 무드 속에서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짜증나는 스타일이잖아, 그치? 하나 더, one more thing, 그치? 계속 이렇게 말이 들어오면 그건 어때? generous 할 수는 없지, 여러분들, 그치? understanding한 그런 무드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Furthermore, 더욱더 만약에 네가 more than one, 네가 하나 이상의 요청을 가지고 있으면 don't simply mention all the things 간단하게 모든 걸 언급하지는 말아라. 네가 원하는 A, B, C, D를 역시 signal, reality importance 상대적인 중요성을 signal을 보내지 말아라. To each of 너에게 각자에 대한 advice 그렇지 않으면 she may pick the things you value least 두 가지 일을 선택할 수 있다. 네가 리스트는 부정의미잖아.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두 가지 일을 선택할 수 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pretty easy to give you. 너에게 그들을 주는 게 대단히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feel she's met you halfway. 그녀가 너를 반쯤 만족시켰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됐어? 마지막 얘기 잘 줄여봐봐. 근데 마지막 얘기가 여러분 그거 아니야? 한꺼번에 A, B, C, D 다 줘. 네 개를. 그치? 그러면 그녀가 그중에 두 개를 했어. 근데 두 개가 여러분 원치 않은 거였어. 그치? 근데 그녀 입장은 어때? 반은 해줬고만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지. 잘 추려봐. 됐어? 1번 어때? 네고시어블은 뭐지? 타협하고 협상해라. Negotiate. 그치? 많은 문제들을 simultaneous 동시에 뭐는 아니라 serially 하지는 않게 동시에 많은 문제들을 협상해라. Negotiate 해라. 2번은
피해라. 센스티브 민감한 토픽을 피해라. 성공을 협상을 위해서 센스티브한 토픽을 피해라. 3번은 선택해라. 적당한 시간, 너의 협상에 대한 적당한 시간을 협상을 선택해라. 4번은 don't be, 너무 직접적으로 하지 마라. 봉급을 협상을 할 때. 오케이. 자, 몇 번다. 근데 얘들아, 이거는 답이 너무 벌어진 것들이 너무 많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 민감한 토픽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거, 그치? 동시에 할 건지 아닐 건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가? 나머지 2, 3, 4번은 너무 벗어나 있잖아. 맞나? 오케이. 몇 번다. 1번 답이 돼야지. Simultaneously 하지 않게, 그치? 협상하고 타협하라는 것은 뭐야?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타협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뭐하라는 거야? 문제를 제시할 거를 좀 이렇게 모아서 해달라는 얘기지, 그치?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왕창 줘놓고 그냥 다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얘기 됐어? 근데 이건 답이 2, 3, 4번이 너무 벗어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1번 쪽으로 선택이 돼야 되겠다. 됐나? 오케이. 여기 좀 봐봐. 근데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지 주장, 논지 문제는, 이거는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는, 이건 철저하게 미괄식으로 풀어내. 그래서 문제 쫙 스크리닝 할 때, 그제? 스크리닝 할 때, 요런 문제가 보이면 이런 거 빨리빨리 풀어놓는 게 좋지, 그제? 그니까 문제, 여기 봐봐. 우리가 앞에 열 문제를 이제 해결했어.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해 열 문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열 문제를 쭉 이제 있는데 번호대로 풀지 말고 우선 내가 빠른 시간에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놓는 게 좋지.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여러분 봐봐. 어떤 유형 보면 먼저 손댈 거야? 주제 제목 같은 거 어때? 이건 빨리 손대버리는 게 좋지. 주제 제목은 이거는 글의 구성을 보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 오답률도 높지 않고, 그치? 또. 주장, 유지, 논지 이런 것도, 그치? 또. 분위기, 정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빨리 해결해버리는 게 맞지, 그치? 내용일치 문제도 어때? 내용일치 문제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면 몰라도 답 찾는데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빨리 해결을 해놓으면, 근데 보통 이 네 가지 유형을 해결하면 다 열 문제 중에 몇 문제 해결이 돼? 다섯 문제 해결이 돼. 네? 주제, 제목, 내용 일치, 분위기, 정서, 요지, 주장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열 문제 중에 보통 다섯 문제가 떨어져 나가거든. 그러면 다섯 문제가 자기 주로 남는 게 뭐야? 빈칸, 순서 정하는 거, 흐름상 무관한 거, 주어진 걸 넣기, 그치? 이런 게 남아. 근데 이런 거 남는 거는 좀 여유롭잖아. 그치? 막말로 이 앞에 다섯 문제를 정확히 해놨으면 다섯 문제 남은 상태에서 반딱만 해도 전체 점수 균형 맞추는데 문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여유롭게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이런 거 접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거 뒤로 좀 빼놓고, 그치? 여차 싶으면, 아까 독해 시간에 얘기했죠? 여차 싶으면. 찍더라도 그걸 찍어줘야지. 빨리 앞에 문제 가서 한국에서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 근데 다른 과목 진짜 억울하거든. 아니, 이건 완전히 눈 뜨고 코 뺀 꼴이거든. 아니,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썼어? 그치? 그러니까 순간만, 잠깐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답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걸 왜 답이라고 그랬지? 그런 경우들의 문제가 앞에 많아.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학생들 얘기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유의 문제가 영어 뺀 네 과목에서 보통은 다섯 개에서 열 문제가 나와, 그게. 다섯 개에서 열 문제가량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영어 독해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어때? 그런 걸 먼저 다시 체크해보는 게 좋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샘 생각은 그런 생각이야. 뭐냐면 이렇게 해결해 놓고 독해한 세 문제 남겨 놓고 그런 이제 앞에 못 푼 문제들 쭉 있잖아. 그 선상에서 같이 푸는 거지. 응? 앞에부터 쭉쭉 체크하고 마지막 영어 세 독해 못 푼 문제 마저 정리해 버리는 거지. 그치? 어, 그렇게 하면 어때? 전체적인 점수가 업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그치?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이제 운영이 돼야 될 거야. 응? 요거는 미관실 철저하게 풀어. 응? 이게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22년도 문제는 맞추자. 근데 몇 점 정도 나왔던 것 같으니? 점수 봐. 독해 답 다 불러줄까? 독해 답 체크 안 되지 않나? 선생님이 불러줄게. 9번 문제 답은 1번이야. 9번은 1번. 그 다음에 15번은 2번. 16번은 4번. 악셀레이팅. 17, 18, 19는 지금 풀었고 20번 문제는 3번. B, C, A. 3번 이렇게 답이 돼야지. 한 몇 점 정도 맞은 것 같아? 자, 여기 보자. 어차피 이제 시간이 있고 이제 계속 연습해 들어가니까는 충분히 점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안 나왔더라도 실망할 거 없어.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만 좀 잘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그치? 그런 거 좀 잘 잡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직 쪽으로 들어가 보자. 교재 124페이지. 124페이지 2021년도 지방직 문제제. 우선 어휘 및 수거 정리 먼저 해볼까? 1번 어때? 아니, 이 문제는 조금 못 풀 수도, 모르는 단어일 수 있어. gratification의 단어를, 아니야, 1번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닌, 유출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 류에 들어갈 수가 있어. 2번은, 글쎄, 2번은, 답에 깔려있는 단어들의 수준이 어떠니? 크게 이렇게 애를 먹일 단어들은 아니었지. 그리고 본문 자체 해석도 이렇게 애 먹지는 않았을 거야. 바로 해결할까? 불러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화 아니야? 리스 이끕니다. 큰 틀이 있어. 좀 더 많은 나라들을, 그치? 뭐 하도록 이끌어? 그들의 시장을 오픈하도록. allowing them, 그들을 허락합니다. 그치? 굿즈, 물건을, 상품을, 무역하고 거래하는 것, 서비스를 자유롭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with greater 가로, 좀 더 커다란 가로를 가지고. 근데 긍정적인 단어 들어가야지. 이 문제는 쉬웠다는 게 그래서 그러거든. 1, 2, 4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지. 맞지? 3분의 efficient 효율성 이거밖에 없지 않니? 맞지? 만약에 요 문제가 좀 까다로우려면은 긍정적인 단어가 두세 개 깔렸어야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물었어야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1, 2, 4번이 확 부정적으로 빠져버렸잖아. extinction, 멸종, 뭐 이런 단어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스미, 이번 문제는 의미를 안 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는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고 그런 문제 돼. 다 뛰쳐넘겨봐. 아, 3번의 문제도 독해 문제라 할 수 없어. 이것도 어휘 문제 수준이야. 근데 이 문제도 답으로 깔려있는 단어들이 어때? 크게 애를 먹이는 단어 유는 아니잖아. 그치? 맞지? 아니야, 근데 그럴 수는 있다. 자, 아니야, 요 문제 잠깐 봐. 요 문제 그럴 수 있다. 봐봐. 일단, 이 문제는, 1번에 픽스 단어가 있잖아. 그치? 2번에 뭐 데미지야, 그렇고. 3번의 프라이즈는 상금이지. 4번의 컴플리케이션은 뭐야? 연관되는 거 아니야? 컴플리케이션, 그치? 근데 여기 잠깐 봐봐. 근데 이 문제는 진짜 그렇다. 이 픽스 단어 의미가 뭐지? 아니야, 평소에 픽스란 단어 어떤 의미로 많이 써? 뭔가 고정하는 의미를 많이 쓰지 않나? 픽스, 그제? 맞지? 근데 픽스 단어에 어떤 의미도 있지? 고정 의미 말고? 고치다, 수리하다, 이런 의미가 픽스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단어가 뭐 고정하는 거, 뭔가 수리하고 고치는 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건 알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가 좀 오답이 있었던 이유가, 근데 픽스 단어 이렇게 딱 주면 전자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잖아. 그치? 고정, 픽스된, 이런 의미로 강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단어에 어떤 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식의 어떤 해결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을 많이 못했어. 그래서 1번 답을 픽스이즈 단어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걸 못 찾아서 이 문제는 오답이 높았어. 그러면 우리 그 대목을 얘기하자. 자, 잠깐 여기 봐봐. 근데 그 대목을 좀 잠깐 얘기해봐. 설명 얘기 좀 해보자. 어느 단어가 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bstract의 단어가 있다 하자. abstract 단어 일반적인 의미가 뭐야? 추상적인 거잖아. abstract, 그죠? 근데 추상적인 의미 말고 무슨 의미도 있어? 적요나 개요. 요런 의미, 써머리 의미가 있잖아. 근데 실제 시험에서 abstract의 단어를 접하면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로 많이 갖고 있거든. 얘가 적요나 개요로 썼다는 거는 어떠니 잘 이렇게 범죄 안 들어오거든. 그치?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문제도 결국은 이제 빈칸을 가지고 답을 이제 좁혀가는데, 그치? 좁혀가는데, 우선 긍정, 부정을 갖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긍정이 남으면 어떤 게 긍정으로 남았는지, 그치? 잡아놓고 해석을 하고 이제 거기서 느낌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만약에 긍정이야? 그럼 이게 답일 수 있잖아. 근데 과연 집어넣고 말이 되는지 마저 정리는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말이 좀 엇벗어나 있으면 어떠니? 도저히 컴플리케이션 갖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거기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픽스 단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오겠지. 그치? 결국은 보면 생각해내는 거거든, 이거는. 그치? 그럼 픽스 단어가 이제 고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수선하고 고치고 해결하는 의미가 있지?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접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단 내리는 건 금물이지, 그치? 좀 무슨 단어를 그러니까 속단을 내리는 건 좀 금물이야. 그러니까 단어 이중성인 것들이 있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는 한번 저기 뭐야? 시험 임박할 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아주 대조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단어는 쓰면 30개 정도 모아줄게.
응? 그러니까 모아줄 테니까 요 단어는 너무 극명하게 쓰이니까, 그치? 그 두 가지 의미는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잡아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응? 근데 픽스 단어가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어. 고정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 그치? 근데 해결하고 고친다는 건 좋은 의미가 있고, 그치? 이런 단어는 좀 보기로 한번 해. 응? 근데 여기서 픽스는 밑에 봐봐. 해결책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픽스 단어가 해결책이란 그 의미만 알았으면은, 그치? 답은 나올 수 있었어. 근데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플리케이션이나 프라이즈가 긍정적인 의미지만 답이 안 됐던 거, 매끄럽지 않은 거, 그치? 그런 부분이 먼저 인식이 돼야 될 거야. 응? 근데 정말 어려운 얘기지,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참 쉽지는 않은 얘기야. 근데 그런 걸 해야죠,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그런 생각의 유연성은 가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됐어? 자, 뒷장 넘겨봐. 아, 4번 문제의 어휘 문제는 수거 문제가 이건 기본 베이직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니? 그치? 폴론, 위로 떨어진 건 뭔가에 달려있거나 의존하는 거지 뭐. 콜포는 워낙 많이 하잖아. 콜포가 뭐야? 요구하다 아니야? 에이, 콜 시리즈 워낙 유명하잖아. 콜 오프는 뭐야? 아니 잠깐 여기 봐봐. 콜동서에서 이건 너무 많이 묻잖아. 콜오프가 뭐지? 취소하다잖아. 취소하다. 콜다운은 뭐야? 비난하다 이미 아니야? 콜오는 뭐야? 방문하다는 거 아니야? 콜오븐 뭐야? 전화하는 거 아니야? 어? 아, 이건 얘네들 워낙 많이 유명하잖아. 그치? 아, 3번에 픽업이라는 표현도 뭐, 차를 태워주거나 집어들다. 5번에, 턴다운도 워낙 유명하지. 뭐, 턴다운은 뭐야? 거절하다는 거 아니야? 거절하다. 턴다운. 그치? 걔도 뭐, 워낙 뭐.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읽어봐봐. 아, 정부가 is seeking, 추구하고 있습니다. to, should. should는 달래고 얼래는 거잖아. 위로 하는 거잖아. 스무드 단어의 변형이라 그랬잖아. salaried workers, 봉급쟁이들을 overdare, increase tax burden, 그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에 대해서, 그치? arising from new tax settlement system, 새로운 세금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한 세금 부담, 그치? During his meeting, 모임 동안에 presidential aides, 대통령 측근과의 모임 동안에 지난 월요일날 대통령은 가로했습니다. 또 참석한 사람들에게 open up more communication channel, 좀 더 많은 의사소통의 채널을 열어라. With the public, 대중과의, 그치? 몇 번 콜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그냥 해석 가능하고 답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네. 여기 봐봐. 그래서 이 문제는 4번 문제는 이 범주로 들어오는 게 맞지. 그치? 근데 3번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범주, 픽스 단어 때문에 이 범주로 와야 될 것 같아. 응? 자, 5번 문제 보자. 5번 문제도 이제 어휘 문제인데, 응? 이 단어는 그냥 기본이야. 애프리엔드, 그치? 애프리엔드의 동사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그치, 이해하다, 또는 걱정하다, 체포하다, 이런 의미 있잖아. 애프리엔드 단어 워낙 많이 쓰는 단어 아니야? 프리엔드가 가져가다 의미에서 나온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답 중에 인캄퍼스는 뭐라 그랬어? 인캄퍼스 이거 뭐라 그랬지? 여기 봐봐. 에이 참말로. 컴파스가 뭐예요? 에이 우리 원 그릴 때 쓰는 거 있잖아. 쫙 원을 그리는 게 컴파스 아니야? 원을 쫙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 못 나가는 거야? 제한하다 의미라 했잖아. 원을 그려서 딱 선을 긋는 거 아니야? 인 컴파스, 그죠? 컴파스, 컴파스. 이번에 인트루드는 뭐지? 침범하다, 인트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3번에 인스펙트는 조사하다, 그래스프는 뭔가 파악하다, 움켜잡다, 잡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애프렌드 단어는 무슨 의미가 될까? 그치? 여기서 애프렌드는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의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스프 단어가 될 수밖에 없지 뭐, 그치? 맞나? 근데 이해하다에서 스미, 자, 이것만 좀 물어볼게. 자, 보자. 이해하다 뭐 있어 또? 대발.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뭐 있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수거 하나 대발. 뭐 있어? 이해하다에서? 에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해즈가 뭐라 그랬어? 동전의 앞면이라 그랬지 않았어? 테일즈는 뭐라 그랬어? 동전의 뒷면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앞뒤면을 만드는 거니까 앞뒤 분간할 수 있다, 이해하다 이게 쓰는 표현이라 그랬지 않았어?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해하다. 여기 무조건 나와요. 하나 더 대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야? Figure out의 표현 많이 나오지 않았어? Figure out. 이해하다. 맞지? 그래서 5번 문제도 이번 주로 들어와야 돼. 이번 주는. 그래서 만약에 5번 문제 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제 좀 문제가 생긴 거로 봐야지. 그래서 2, 3, 4, 5번 3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픽스 단어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제 1번 문제 이제 보자. 자, 1번으로 오자. 1번 문제를 보면 gratification의 단어를 이렇게 주지 않았어? 이거 보자. 자, 머리 틀어봐. 글쎄, 이 단어를 평소에 정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쓰임새가 많은 단어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 맞아. 이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아. 그러면 청사 일단 어원적인 부분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Great, 그치? Great, 그치? Great가 뭐예요? 대단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단어에 있어서는 일단 의미 자체는 긍정적인 선택으로 가야 되는 단어 같아. 여기까지는 동의해? 자, 그럼 이제 먼저 해석 잡아봐. 가자. 포맨이 컴펄스 바이어스. 많은. 컴펄시브가 뭐야?
컴펄시브의 단어도 많이 보는 단어는 아닌데 임펄시브는 많이 보지. 아니 여기 봐봐. 이 단어는 많이 보지 않니? 임펄시브, 임펄스 이 단어는 많이 보잖아. 이게 뭐지? 충동, 자극 이를 이렇게 쓰는 단어 아니야? 그치? 이 단어는 많이 봤지만 컴펄시브 이 단어는 많이 못 봤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영어로 잡아봐. 자, 불러봐. 많은 컴펄시브 바이어들에게 행동입니다. purchase 구매하는 행동입니다. rather than 보다 뭐보다 그들이 무엇을 사는지 보다도 구매하는 행동 자체가 그지 이다 뭐다 what lead to는 뭔가 이끌거나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gratification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앞쪽에 compulsive buyer라는 건 이미 설명이 됐지. 앞에 설명되지 않았어? 뭐 어떤 사람들이야? 무엇을 사는지보다 사는 행동 자체가 좋은 거야. 맞지? 여기 봐봐. 어떤 사람이 사는 물건의 내용보다 이 사는 행동 자체가 좋은 거. 이런 우리 이런 구매자를 뭐라고 그래? 컴펄시브 바이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동 구매. 그치? 맞나? 그러니까 임펄시브나 컴펄시브는 같은 단어로 본 거지. 그치? 그러면 일단 그래티피케이션은 1번, 라이블리니스는 생생함 아니야? 라이브. 2번은 확신감. 3번에 트랭큘리티 단어는 안에 뭐 있다 그랬어? 콰이어트 조용함이 있다 그랬지 않았어? 여기 보자. 트랭큘리티의 단어에는 quiet, 조용한 이렇게 들어있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조용한 게 전달이 되니까 뭐야? 평화롭고 고요함이라 그랬잖아. tranquility, 그치? 4번에 satisfaction은 만족감 아닌가? 그치? 그러면 네 단어가 다 긍정적인 의미인데 이제 문맥상 단어를 맞추는 거지, 그치? 맞나? great, 대단한 의미 잘 생각하고 4번으로 갈 수 있겠어? 그 상황에서 이게 만족감이겠구나. 이쪽으로 갈 수 있겠어? 난 나머지 1, 2, 3번이 너무 이렇게 벗어나 있잖아, 의미가. 그치? 생생합니다. 확신감이다. 고요하고 평화로움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문맥상 안 맞지. 그치? 긍정적인 의미지만은 만족감이다. 이게 컴펄시브 바이어하고 이제 매치되는 단어로 봐야지. 그치?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티피케이션의 단어를 묻는 것도 있지만 앞에 컴펄시브 바이어 이거 묻는 게 강해. 그치? 컴펄시브 바이어 단어 찾으면 무슨 의미 찾으면 그래티피케이션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지 않나? 어때? 그지 않나? 맞지? 그래서 그 표현에서는 답을 그제 이렇게 이제 잡아서 우리가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을 해. 자, 잠깐만. 여기 보자. 이 단어도 만족감이지만 이건 뭐야? gratitude. 이 단어하고 또 비교해놔. gratitude는 뭐지? 이건 뭐야? 역시 great 들어가 있는 거잖아. gratitude는 뭐야? 고마움, 감사. 응? 고마움이나 감사를 표시해주는 단어가 gratitude야. 응? 그래서 gratification하고 두 단어 이렇게 비교해놔. 응? 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될 단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보자. 1, 2, 3, 4, 5번을 좀 보자. 1번 어때? 2번 뒷장 넘겨서 3번 4번 5번 자 다섯 개를 이렇게 한번 조망을 해봐.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이렇게 문제가 배치됐다고 보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봐. 어땠을까? 내가 부족했다면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 아니다. 나는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현재를 유지할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문항수로 얘기하면 다섯 문제 중에서 뭐 세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맞췄으면 이건 실패로 봐야지. 그죠? 네다섯 문제 맞췄으면 이건 이제 성공으로 보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겠나? 그러면 세 문제, 두 문제 맞췄다면은 과연 내가 뭐가 부족한 건가? 내가 어디서 문제가 좀 생긴 건가? 어느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생각이 좀 문제가 있었네? 이런 판단들. 그치? 맞나? 그리고 이런 단어를 내가 몰랐네? 이거는 문제가 기본 단어지만 좀 문제가 있었다. 그치? 그러면 내가 기본 단어 쪽으로 좀 더 해야겠구나. 뭐 이런 방향을 잡는다든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항상 자기 반성을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맞추면 좋고 틀리면 그냥 얼른 지워버리고. 그치? 뭐 이런 자세는 안 되는 거야. 문제풀이 원래 취지가 없는 거잖아.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잠깐 쉬었다가 서막 이제 문법 사용작 쪽으로 들어가자.